안녕하세요, 이청욱입니다. 오늘 준비한 컨텐츠는요, 요즘에 모바일 방송들을 많이 하시죠. 예, 저도 쿠팡에 크리에이터로 등록이 되어 있는데 방송 제안을 받았어요. 지금 이제 요 앞에 있는 다비드 블랙마카, 그 다음에 다비드 비오틴 부스터라는 제품을 제안을 받았어요. 아무래도 날씨가 좀 더워지고 이러니까 이런 건강기능식품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찾으시는 것 같아요. 근데 방송은 보통 이제 우리가 이렇게 홈쇼핑에서 라이브로 할 때는 보통 하나의 상품이 주로 운영이 되잖아요. 요거 두 가지 상품이에요. 그래서 하나는 이제 블랙마카, 다비드 블랙마카라는 상품이고, 또 하나는 비오틴 부스터라는 제품입니다. 그래서 요 두 가지를 같이 진행을 할 것 같아요. 우선은 블랙마카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, 이 블랙마카가 요즘에 많이들 챙겨 드시더라고요. 이게 페루에서 나는, 어떻게 보면 쉽게 말씀드리면 이제 보양 같은 건데, 이 블랙마카가 약간은 남성에 있어서의 활력. 남자들은 항상 생각하면은 뭐 활력과 관련된 걸 생각을 해보면 뭐 전립선, 뭐 소팔 뭐 이런 것도 많이 생각하시잖아요. 이 블랙마카라는 게 요즘 연예인들도 여러 광고를 하던데, 이 다비드라는 브랜드가 네이버죠. 네이버, 그 다음에 쿠팡, 그 다음에 카카오에서 1위 하고 있는 브랜드. 근데 이 블랙마카 이게 여러 마카들 중에서 되게 희귀한 마카더라고요. 한 3% 정도 생산이 되는 거고, 당연히 이 블랙마카를 어떻게 먹느냐도 관건인데, 이 다비드에서는 이걸 뭐 젤라틴화해서 흡수가 좋게끔 그렇게 만들어져 있고, 그 다음에 블랙마카와 플러스 이제 같이 들어가는 성분들이 몇 있죠. 그래서 이 블랙마카는 페루에서는 산삼이라고,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산삼이라고 불리는 거죠. 그리고 예전에 그 잉카의 전사들이 먹었던, 그 다음에 또 알고 보니까 그 나사의 우주인들이 또 슈퍼푸드로 챙겨갔던 게 이 블랙마카라고 합니다. 이 블랙마카가요, 49.99%가 들어가 있어요. 함량은 꽤 높다는 생각이 들고, 그 다음에 이거를 잘 먹을 수 있게끔 이제는 한번 또 그 공정이 들어간다는 거. 그리고 이 블랙마카가요, 그 안데스 산맥 있잖아요. 그 안데스 산맥의 4,000m 고지에서 자라는 전 세계 마카에서 3%의 생산량을 갖고 있는. 그래서 이 블랙마카가 뭐 칼슘, 아연, 그 다음에 철분 이런 것들이 여러 것들에 비해서 훨씬 그 함량이 높더라고요. 확실히 우리가 남성의 활력을 찾는 데는 도움이 되겠다. 그 활력을 찾는 여러 가지 건강기능식품들을 보면 보통 비타민 B군이 많이 들어갑니다. 이 비타민 B군은 원래 대사 그 비타민이기 때문에 수용성이기도 하고, 근데 이 안에 들어가는 건 뭐가 있냐면 판토텐산이라는 게 있어요. 그래서 이 판토텐산이 항스트레스 비타민, 그러니까 그 남자들이 40대에서 제일 많이 경험하는 게 바로 스트레스거든요. 그 스트레스가 참 여러 가지 것들을 야기합니다. 뭐 무기력증에 뭐 약간 우울해질 수도 있는 거고, 하여튼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요. 먹는 것에서라도 뭔가 좀 챙겨가야지, 그렇지 않으면 참 어렵지 않나. 그리고 이 판토텐산이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에게도 참 필요한 성분이다. 지방 자체가 축적되는 거를 좀 어느 정도 감소시켜주는 그런 성분이다 보니까 판토텐산은 많이들 챙겨드시고, 그리고 이게 활력제다 보니까 또 뭐가 필요하냐면, 여름철에 많이 먹는 게 뭐예요? 삼계탕이랑 그런 고단백, 그 다음에 장어를 많이 먹잖아요. 장어. 근데 장어에 들어가 있는 게 뭐냐, 엘아르기닌이라는 성분이에요. 근데 이게 또 30%가 함량이 되어 있고, 그 이 아르기닌이라고 하는 것은 장어도 그렇지만, 장어도 바다에서 나는 산삼이라고 그러잖아요. 굴도 그렇고, 이 굴이나 장어에 많이 들어가 있는, 그리고 여기에 또 하나 성분이 들어가는 게 흑마늘이 들어가요. 흑마늘이 이제 먹으면 우리가 알싸한 막 그런 느낌 있잖아요, 마늘은. 근데 이제 흑마늘이라는 건 뭐냐면, 이제 우리가 홍삼이 뭐죠? 구중구포한 거잖아요, 수삼을. 9번 찌고 말린 거. 근데 이제 흑삼은 구중구포를 더한 거예요. 검게 색이 나올 때까지 이제 마늘을 이제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. 그래서 그걸 좀 꼬들꼬들하게 이제 약간 말려가지고 어머님도 많이 챙겨드시고. 한때 이거는, 이걸 뭐 해서 먹냐면 밥, 전기밥솥 있죠. 거기다가 하셔서 드셨던 분 되게 많아요. 좋은 마늘 사다가 밥솥에다가 넣고 찌고 말리고 찌고 말리고 찌고 말리고 해가지고 계속 해가지고 드시는 분도 되게 많았습니다. 근데 이 흑마늘도 10대 슈퍼푸드 중에 하나예요. 그래서 요거는 이제 남성 활력제이다 보니 여러 가지 것들이 많이 들어가죠. 아까 말씀드렸던 블랙마카 들어가고요. 그 다음에 판토텐산 들어가고, 그리고 엘아르기닌 30% 들어가고, 그 다음에 흑마늘 이렇게 들어가고, 요게 주요 이제 성분인 거죠. 그래서 활력을 찾는데 좋은 성분들이 많이 들어갔다라는 생각이 들고, 그 다음에 이걸 이제 어떻게 누가 잘 만들어내느냐가 관건인데, 이 S대 약대 연구진들이 요거를 이제
이제 함께 하셨나봐요. 환 자체도 천연 코팅으로 되어 있어서 크기도 크지 않고 드시기 참 편하게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는 상품이 바로 다비드 블랙마카. 제가 판토텐산 요거에 대해서 좀 잠깐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항스트레스 비타민, 지방 축적도 좀 덜되게 해주고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은 꼭 챙겨드시는데 좋은 콜레스테롤을 만들어내는 것 중에 하나라더라고요. 그리고 이제 비타민C하고 또 같이 드시면 모발이나 그 다음에 손톱, 발톱 이런 데도 윤기 있게 해주는 그런 약간 미용에 관련된 비타민? 이라고 보셔도 돼요. 이 판토텐이라는 말이 그리스어로 모든 곳으로부터 라는 뜻이래요. 많은 분들에게는 필요한 그런 성분이지 않나. 자, 그리고 두 번째 상품은 요겁니다. 비오틴 부스터. 저는 우선은 모발이요 되게 얇아요. 얇아가지고 그 다음에 숱도 별로 없고, 근데 이제 저희 친가 쪽은 머리털이 두껍고 숱이 많아요. 그래서 제 동생이 그렇고 저는 약간 좀 외가 쪽으로 좀 외탁을 해서 그런지 머리카락이 되게 얇고 숱이 별로 없어요. 이게 여름철에 이렇게 머리 스타일을 받잖아요. 헤어 메이크업을 받으면 항상 머리가 한 방송 들어가기 전까지 이게 딱딱하게 있어야 되는데 이게 내려앉아요. 주저앉아요. 특히 여름철에 습한 날 뭐 아무리 왁스를 바르고 스프레이를 뿌려도 참 그렇고, 그 다음에 여기 정수리 있잖아요. 여기 정수리가 여자도 마찬가지고 남자도 마찬가지인데 이 정수리의 휑한 정도를 보면 그 나이가 가늠이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. 이 모발이라는 게 정말 중요해요. 저는 이 두 가지 상품을 같이 진행을 하긴 하지만 이 활력은요 어떻게 보면은 잘 챙겨 먹고 겉으로 보기에 조금 부족해도 별로 티가 안 나요. 활력이라는 건 그렇잖아요. 내가 으쌰으쌰 하면 되는 거고 활력 있어 보일 수 있게 할 수 있어요. 있어 보이게 할 수 있는 게 활력이기는 해요. 근데 이 비오틴 이거는 이게 모발에 조금 도움을 드리는 성분인데 이거는 있어 보일 수가 없는 거예요. 그러니까 내가 뭐 가발을 달지 않는 이상, 있어 뭐 흑채를 뿌리지 않는 이상 있어 보이기가 어려운 거죠. 그래서 저는 이 상품도 어떻게 보면 되게 마음 좀 이렇게 더 신경이 가더라고요. 그 비오틴 부스터 이렇게 이끌어 나간다는 거죠. 메인 테마의 그 성분이 세 가지입니다. 우선 비오틴이 들어가고 또 하나는 맥주 효모, 그 다음에 검은 콩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 비오틴도 이게 그 스토리가 있더라고요. 제가 이거 보고 나서 되게 깜짝 놀랐는데 근데 이 비오틴이요 수용성 비타민인데 되게 많이 들어가요. 10,000%가 들어갑니다. 우리 하루 먹게 되는 권장량 있죠? 그 권장량의 10,000%. 그래서 이 수용성 비타민을 많이 드셔도 어차피 물과 함께 배출이 되기 때문에 내가 몸에서 필요하는 정도로만 계속 채워주면 되는 거거든요. 그리고 여기 들어간 맥주 효모는 뭐 분명히 많이들 아실 거예요. 뭐 유명한 얘기이기도 한데 맥주 공장에서 일했던 사람들이 머리숱이 있더라, 뭐 머리가 윤기가 있더라, 뭐 이런 얘기 때문에 맥주 효모도 많이 집어넣고, 그 다음에 검은콩, 뭐 블랙푸드의 뭐 영원한 스테디셀러죠. 검은콩 분말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3대 영양소가 들어가서, 그리고 이 비오틴 부스터에 옐로우 마카 함유, 아무래도 마카가 또 들어가니까 도움이 되지 않을까. 비오틴도 이게 어쨌든 단백질 안에서도 또 케라틴이라는 것과 좀 관련이 있는 거다 보니까 모발이나 두피 건강의 유지, 그 다음에 모발 성장 촉진, 이게 비타민 H라고 불리더라고요. 1932년부터 시작했다고 하니까, 그때부터 알려지기 시작했다고 하니까 되게 오래된 거죠. 그래서 이게 건강을 위해서 먹는 거기 때문에 약간 성분이 좀 오래된 거, 이게 메리트가 뭐냐면 그게 오래됐구나 뭐 그런 개념으로 바라보실 게 아니라 아무래도 좀 안정이 되어 있는 성분이구나 이렇게 바라보시면 될 것 같고, 그리고 뭐 검은콩도 L-시스틴이라고 하는 모발의 주요 성분이 있는데 이게 검은콩에 많이 함유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. 드시는 것도 상당히 좀 기대할 수 있는 바가 있죠. 그래서 이 상품은 활력, 그 다음에 이 상품은 모발. 근데 이 두 가지에 딱 그 컨셉으로 되어 있는 이 두 가지 상품을 보여드릴 건데 가격을 고객님들이 보실 때 보통 건강기능식품은 이 한 병의 가격이 이게 만약에 5만원이다 5만원 5개 하면 25만원 그렇게 가격이 책정되진 않죠. 진짜 그 공동구매가 정말 많잖아요. 요거 하나가 블랙마카는 5만원 근데 20% 세일을 해서 39,800. 그리고 요 3개짜리 구성은 있는데 요거는 이제 쿠팡에서 그 나가는 Z배송이 되어 있어서 이건 어렵고 대신 요 5개가 들어가는 5개 구성이 있어요. 이거는 52%가 할인이 돼서 119,400원 25만원이 아니라 119,400원. 그리고 비오틴은 하나, 세 개, 다섯 개 구성이 있는데 34,900원. 이것도 역시 5만원인데 34,900원. 세 개짜리는 69,800원. 그 다음에 다섯 개짜리는 104,700원.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건강기능식품은 좀 꾸준하게 드셔야 돼요. 근데 좀 아이러니한 거죠. 한 달 드실 수가 있는 거잖아요. 이게 한 달 분이에요. 한 달, 두 달, 세 달, 네 달, 다섯 달. 이게 어느 정도 시간과 정성과 노력이 필요합니다.
건강기능식품 내가 먹어서 무언가 내 몸의 변화, 그 다음에 내 외모의 변화 이런 걸 가져가려면 시간이 좀 필요해요. 근데 저희가 지금 이제 방송에서만의 혜택이 뭐냐면 이거 한 박스를 구매하시면 원래 택배비가 발생을 하는데 무료 배송으로 보내드린다는 거. 방송에서의 혜택이 그게 있어요. 꾸준하게는 먹어야 되는데 근데 이런 고객분들도 계실 거 아니에요. 내가 요거 한 달 한번 먹으면 난 알아. 난 알 수 있을 것 같아. 그러신 분들은 요거 드시면 돼요. 그래서 라이브 커머스에서의 혜택은 요거 한 병을 사실 때 요것도 마찬가지. 요거 한 병을 드시려고 하면 보통 이제 만약에 방송이 아닐 때 사시면 요거 택배비를 내는데 한번 먹어볼까? 한 달만 먹어볼까? 라고 하시면 근데 요거 자체를 지금 방송에 구매하시면 요거를 그냥 택배비 없이 구매하실 수 있다. 좀 죄송하기도 합니다. 뭐 딱히 뭐 혜택이랄 게 없어서. 그 다음에 가격적인 혜택이 뭐 20% 52% 뭐 이런데 뭐 제가 드릴 수 있는 혜택은 없는 것 같아요. 8월 3일날 20시 30분에 방송이 잡혀있거든요. 그래서 지금 말씀드렸던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한 대 모아서 컨셉을 잡는 거죠. 그래서 요거는 남성의 활력, 그 다음에 요거는 외모적인 거죠. 활력과 뷰티. 요거 한 병을 택배비 없이 살 수 있는 그런 기회. 그 접근성이 좋은 거죠. 당신의 남자들의 아름다움 도전해보자. 뭐 요런 컨셉으로 쭉 이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. 많이들 방송 봐주시고요. 그 영상 조만간 올리긴 할 테지만 8월 3일날 20시 30분에 합니다. 그래서 여러 가지 내용들도 좀 다시 순화해서 그날 방송 때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